안녕하세요, 무코입니다. 코만도파크 실내 킬라우스에서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잔여 부품들로 만들어진 M16 전용군을 들고 CQB 게임을 뛰어보겠습니다. 일단 총이 긴 편이라 좁은 실내 필드 특성상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나름 적응을 하면서 게임을 뛰었습니다. 내부에는 RS-EFCS 기어박스가 장착되어 전자트리거가 탑재되어 빠른 단발 폭사를 보여줍니다. 3, 2, 1, 게임 시작! 첫 번째 라운드는 골방 창문 쪽으로 갑니다. 언패물 틈새 사이로 들어온 탄에 의해 투사했습니다. 이번 라운드는 팀원 뒤에서 천천히 진입했습니다. 팀원들과 함께 움직입니다. 박상 아직 안 돼. 계속 배치 전반 지속되어 더 접근합니다. 아, 나왔어. 아, 잠깐만. 와, 개인전 할 건데. 다음 라운드는 감염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모드를 설명하자면 모드들 개인전으로 게임을 네. 시작하여 상대방을 다운시킨 뒤 터치를 하면 그 상대방을 아군으로 만드는 모드입니다. 터치로 소생시키는 것은 한 번만 가능하며 최후에 한 스쿼드만 남을 때까지 게임이 진행됩니다. 내가 맞아서 잡으면 일로와. 일로와봐. 이리로 들어오도록, 이리로 들어오도록 해. 바로 감염시키기에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 조금 더 기다려봅니다.
역시 있나? 혹시, 역시 있나? 이건 안 우승부로 된다. 게임이 끝났습니다. 전에 죽었다. 근데 제가 이거 다 타져서 이쪽은. 지금까지 물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아 재미 누워 있어.